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홍동심 정원에도 예,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법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멀리 여행도 못 다니고 예, 집에 머물면서 제 정원을 감상하고 또 오카리나를 불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쪽에 계신 분도 전화가 오셨는데, 예,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쪽에도. 이런 날에는 여러분,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예, 또, 막걸리도 한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신 분들은, 예,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예, 기분 좋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정원을 이렇게 구경하고 감상하는 게 예, 낙입니다. 예,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고 예, 이렇게 정원을 구경하고 감상하고 또 오카리나를 불면서 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정원이 상당히 아름다워졌는데요. 예, 좀 아쉽지만 이제 꽃들이 조금 시들고 있는 꽃들도 보입니다. 예, 그런 반면에 또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그런 꽃도 보이고요. 예, 하동에 아주 천사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제 정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그분은 이 꽃이라든가 나무 이런 그에 상당한 이 조예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전 앞에 그 농장에 하동에 있는 농장에 방문해 가지고 예, 꽃나무도 많이 얻어오고 또 꽃이 겹채송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겹채송화 그 다음에 그 겹접시꽃 이런 꽃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 꽃이도 얻어왔고요. 예, 나무도 심고 예, 많은 그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이 홍동심 정원이 앞으로 상당히 꽃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꽃이 지금 굉장히 만발해 가지고 아마 제 정원이 1년 중에 지금이 제일 피크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꽃이 많이 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촌집 무상임대 이런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를 주시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점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가 하면은, 예, 지금 동백꽃이 여전히 피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 있고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동백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예, 제 정원에서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꽃은 저는 동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백이 많이 피었고요. 동백 사이로 또 예, 꽃 이름을 모르겠지만 예, 이런 꽃도 붉은 꽃 화려한 꽃이 이렇게 많이 폈고 또 동백꽃과 더불어 이 자목련이라는 게 이거는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핀지가 상당히 된 것 같는데 아직도 이렇게 상당히 예쁜 꽃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 백목련은 보니까 금세 폈다가 금세 지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반면에 이 자목련은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카리나 연주를 한 곡 들려드리겠는데요. 모란 동백, 예, 모란도 있고, 동백도 있고, 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예, 비도 오고 해서 좀 분위기 있는 곡으로 한 곡, 예, 연주를 해봤습니다. 뒷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예, 빈집 무료 임대, 또,
솔직히 저도 이 집을 무료로 임대를 했습니다. 이 한옥이 있는 근사한 집을 무료로 임대를 했는데, 이 지금 땅만 제가 생각할 때는 500평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 정원이. 예, 저는 뭐 이 마을하고 인연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은 아니고요. 제가 이 마을하고 좀 인연이 있어 가지고 이 집을 그 어쨌든 무료로 이렇게 얻게 됐는데,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이 저를 물론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제 아니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렇게 넓은 뭐 정원을 그렇게 열심히 가꾸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 약간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회의적인 어떤 시각으로, 예,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집을 무료로 임대해 주시겠다는 분도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무료로 임대를 해 가지고 집을 고쳐서 열심히 살면은 나중에 나가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르고요. 저도 이 정원을 가꾸는데 굉장한 그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현재도. 예, 뭐 밤 12시까지 일한 적도 있고요. 온갖 쓰레기, 이 낙엽, 잡초 같은 거를 제거하느라고 정말 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 편은 많이 안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게 열심히 가꾸어 가지고 뭐 주인분이 필요로 해서 나가라 한다면 나가야죠. 예, 그렇지만 이 집을 무료로 이렇게 임대해 주셨을 때는 그 주인 되는 분들의 그 선의를, 예,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정원을 가꾸고 제가 사는 동안에 좋은 꽃을 보면은, 예,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예, 꼭 나가야 할 사정이 생겨서 나간다면은, 예, 열심히 가꿔놓은 정원을 뭐 누가 와서 그 누리고 살아도 살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 보람이 있는 것이지, 예, 그 후의 일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주신 그 집을 선의로 주셨으니까 열심히 고쳐가지고 잘 살다가, 예, 사정이 생겨서 나가게 되면은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잘 살겠죠. 처음부터 저는 그런 선의를 왜곡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오카리나는, 예, 모란동백입니다. 예, 비 오는 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